철도의 미래를 볼수 있는 철도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2년 뒤에 상용화되는 최고 시속 430km의 차세대 고속 열차도 공개됐습니다. 손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 고속열차로 불리는 해무 430X. 2007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12년 완성했습니다. 현재 주행시험을 비롯해 안정화 사업이 한창입니다. 경량 알루미늄 재질의 차체와 넓어진 차폭이 인상적입니다. 201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설계 속도가 430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고 현재 최고 기록은 421.4km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스마트 모노레일도 실제 차량이 전시됐습니다. 무인 운전이 가능하고 폭이 좁은 궤도를 사용해 건설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중 안전장치로 궤도 이탈 위험을 없앴습니다. 고문단지를 돈다든지 또는 부산의 동해남부선의 폐선 부지를 이용해서 해안 관광을 하면서 교통수단까지 겸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특히 전선이 필요 없는 무선 전차가 공개돼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를 이용하거나 레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시스템이라 무선 운행이 가능합니다. 대용량의 전지를 탑재해 한번 충전으로 25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경전철의 대안으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차량 제작업체뿐 아니라 부품업체까지 20개국 158개 기업이 참여해 철도 관련 산업의 최신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YTN 손정입니다.